계란은 썩는다. 왜 썩어요? 네,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그렇죠? 네, 생명이 있다면 결코 썩지 않아요. 계란이 썩는 걸 보면 분명히 계란은 생명이 없어요. 계란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는 그 계란 노른자의 씨눈에 있는 그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죽은 계란에 생명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20일이 지나도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그 기적이지. 그리고 21일째가 되면 삐약 하고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이 생명이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결국은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아리라는 것을 뭐해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새로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가 재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재창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만 있으면 죽은 것도 어떻게 살아나? 어려서 죽어버렸던 개구리도 어떻게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자,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실 생명 생각만 하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생명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음식을, 건강식을 먹어야 되며, 왜 운동을 해야 되며, 왜 물이 필요하며, 예,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왜 뉴 스타트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여건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여건. 기본 여건. 그러니까 계란에게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필요해요? 38도라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은 항상 기본 여건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과 그 다음에 뭐? 기본? 예, 기본 여건. 계란은 왜 온도만 있으면 될까? 계란은요, 그 계란 한 개 안에 모든 기본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계란 안에. 네. 수분도 적당히 있고, 그 병아리 하나를,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계란 안에 다 들어있어. 심지어는 뭐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공기 주머니 있어요? 안 있어요? 네. 그래서 맨 나중에 다 준비가 되면 탁 깨고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란에게 그 죽은 계란에게 생명이 와서
그 유전자를 죽어 있던 유전자를 다시 켜서 살리고 작동하게 해서 결국은 그 계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해서 병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그래서 계란에게는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온도 말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뭔지 아세요? 예, 네, 계란을 돌려야 됩니다. 예. 네. 계란 안 돌리면 계란이 꼭 같은 위치 그대로 놔져 있으면요.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생길 때 이게 밑바닥이 어떻게 눌려가지고 여러분 왜 중풍 환자들 이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그냥 그대로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 이 밑에가 썩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들도 자꾸 어떻게 해줘요? 간호사들이 와서 수시로 돌려줘야 됩니다. 병아리도 그렇게 돼요. 그건 누가 돌리죠? 예, 네, 암탉이 돌려요. 그 암탉이 그거 알고 돌릴까요? 예? 네? 이게 돌려야 된다더라. 그것도 뭐예요? 적어도 20분 내지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그거 암탉이 합니다. 암탉이 알고 하는 게 아니야. 한 20분, 25분 정도 앉아있으면, 품고 있으면, 갑자기 돌리고 싶어. 왜 돌리는지 몰라. 그 돌리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게? 그게 성령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야, 신문에 이런 큰 아주 신문 전면이죠. 아주 큰 기사가 났습니다.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예.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보면 여기 애벌레가 나무 잎사귀를 갉아 먹어요. 그러면 식물이 이 애벌레를 어떻게 퇴치하는가를 아는 지능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이 애벌레가 이렇게 잎사귀에 딱 붙으면, 이 잎사귀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는 물론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여기 무슨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이 잎사귀를 갉아 먹을 때, 그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이 애벌레들이 배탈나도록 하는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갉아 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유전자가 탁 켜집니다. 야, 똑똑하죠? 잎사귀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가지고 독성 물질을 이제 내니까 이 애벌레가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걸고 먹고 나면 뭐가나? 배탈이 나. 아고배요. 하다가 이렇게 오므리면 잎사귀에 딱 못 붙어 있고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럼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 잡아먹어요. 참 머리 좋죠. 어미 암탉이 굴러야 된다더라. 이상구 박사가 그러더라. 이 닭이나 이런 자기 지능이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를 무선적이라고 불러. 본능적이라고. 본능은 암탉 것도 아니고 잎사귀의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잎사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가 많이 막히고 속이 상해서 암세포가 생길 거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뭐요? 아시고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T세포 안에서 그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야 이미. 그래서 암세포 내 몸 안에서 생기면 우리가 뭐 암세포 생겼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T세포를 보내줘서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켜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식물이 멸종해 간다. 그럼 하나님이 이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을 때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켜주면 이 애벌레들이 먹고 그래서 식물을 보호해 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더 기발한 방법이에요. 여기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양쪽에 있는 잎사귀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 화학물질 생산해서 공중에다 뿌려요. 그러면 그럼 말벌들이 멀리서 말벌들이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고 냄새 나오는 곳으로 와보면 뭐가 있어요? 아, 애벌레가 있어. 그러면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이것은 이미 미리부터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 유전자가 하나님이 보내는 뭐요? 생기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몸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들 몸 안에서도 그렇죠? 자, 박테리아,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이 박테리아를 잡아먹게 하고, 그렇죠? 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T세포를 우리도 모르게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서 결국 T세포 유전자를 켜서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면 이렇게 본래 이렇게 돼 있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지능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물의 지능도 아니고 엄마 암탉의 지능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해. 그것은 본능적으로 한다. 그래요. 그 본능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 내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식은 내가 배워야 돼요. 배우지도 안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뭐예요? 본능적으로 암세포를 죽여. 그렇죠? 근데 우린 몰라. 할 줄도 몰라. 그런데 돼. 그런 것이 다 본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본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를 써도 여러분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여러분이 뭐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역시 전지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본능에 내 자신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는 뭐를 가진다?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어떤 믿음이 없어도 본능은 다 해결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기가 너무 막힌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내가 너무 밉다, 너무 분노하, 내가 막 화가 난다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잖아. 근데 그 조절도 알고 보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뭐가 와야 조절이 돼? 그 무조건적 사랑이 와야 조절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켜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그 생명이 아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본 여건. 자, 그래서 계란 같은 것은 38도라는 온도라는 그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생명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서 결국 병아리를 만든 것처럼 만드는데 여러분 자 콩 한번 봅시다. 우리 콩. 콩. 콩은 그리기 쉽죠? 짱. 콩이에요. 이게 콩 씨눈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계란 노른자 씨눈과 꼭 같아요. 저것도 유전자예요. 무슨 뭐 하는 유전자? 그래서 싹을 태워서 콩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거 하는 계획서가 딱 들어있어. 그게 콩 유전자가 들어있어.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왜 썩어요? 생명이 없어서 썩어요. 생명이 없어서. 근데 콩 일단 콩을 기본 여건을 다 맞춰주면 그때 생명이 와. 그럼 그때부터 안 썩어요.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콩에 생명이 와서 여기 있는 모든 유전자를 순서대로 잘 켜서 그래서 이 콩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 콩 한 개가 수백, 수천 개의 콩이 되는 거예요. 그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그거를 생육하고, 생육하고는 자라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자, 그러면 이 콩이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이 콩에 생명이 와야 되고,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콩 유전자 이 신문에 생명이 오게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기본 여건이 뭐야? 일단 콩을 어떻게 흙을 조금 파고 심어야 돼요. 왜 그래요? 안 심으면 절대로 생명이 안 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콩의 목표는 뭐예요? 첫째, 콩나무가 돼야 돼. 나무가 돼가지고 콩을 뭐예요? 많이 열게 해야 돼. 그러면 콩나무가 되는데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해. 그래서 콩나무가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콩이 또 열려야 돼. 콩이 열리려면 많은 흙 속에 있는 영양소가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콩을 심어야 돼. 심는 이유는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래. 영양. 그래서 영양을 영어로는 nutrition. 그래서 N, nutrition. 자, 심어 놓고, 자, 콩은, 자, 첫째로 이제 심어 놓고 생명이 오면, 먼저 뭐가 나와요? 예, 싹도 나오면서, 이렇게 실 같은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켜져서 1번. 그 다음에 이, 예, 떡잎이 차나서 2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져요. 그 생명이 와서 뿌리 유전자 켜주고, 그 다음에 떡잎 유전자 켜주고, 그러면서 뭐를 올려요? 줄기를 올립니다. 줄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 그 다음에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이 콩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지, 그렇죠? 여기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유전자를 탁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꽃 피게 해줘. 꽃 피우는 유전자가 있어. 그 다음에 꽃 피고 나면 뭐 해요? 에, 콩 열리게 하는. 그래서 1번 유전자, 2번 떡잎 유전자, 3번 줄기, 4번 가지 유전자, 5번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6번 꽃 피는 유전자, 7번 열매 맺는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순서대로 다 해. 그래서 생명이 와서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들을 다 켜서 결국 콩나물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게 되어있다. 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으로서 첫째, 영양. 영양이 필요해. 그래서 뉴트리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흙에 심어놔도, 자, 화분을 하나 준비해서 콩을 하나 심었다 합시다. 네, 심었다고 해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줘야 돼. 물 안 주면, 물 없이는 생명이 와도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물 주기 전에는 생명이 안 옵니다. 근데 물 주고 그 다음에 그럼 물을 주고 자 물이 필요합니다. 물. 그래서 물은 water, W.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물만 줬다고 싹 트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안 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썩어요. 콩 썩어버려요. 네. 싹도 안 나오고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서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네.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썩는다니까. 그 생명이 안 온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기본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돼. 아, 햇빛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지 말고 생명. 자, 그래서 이 햇빛이 필요해.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이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돈 주고 사서 뭐 하루에 세 번씩 물에 타 먹는다 어쩌다 그 아주 바보 짓이에요. 아주 바보 짓이에요. 왜 그거는 절제가 지나가 버려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적당히. 그럼 여러분 절제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얼마만큼 내가 먹으면 좋겠다는 건 어떻게 결정해요? 이상구 박사가 일일이 일일이 결정해 줘야 돼요? 이상구 박사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식사 때 이렇게 접시를 들고 뜨잖아요. 뜰 때부터 하나님도 좀 잔소리 좀 하십니다. 나중에. 왜 잔소리 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해. 마누라가 왜 잔소리해 남편한테? 사랑하니까요. 아시겠죠? 왜 사랑 안 하면 뭐? 사랑 안 하면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잔소리 하나도 없지. 그래서 우리 훈육 주임님이. 저한테 그런 훈육적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학생을 뭐요?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 나는 참 교육자를 잘 만났다. 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아, 우리 훈육주인님 남편 뭐 조금이라도 뭐 많이 먹이고 그러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밥도 자기 밥 반뚝 잘라서 뭐예요? 내 밥에 탁 얹어줘. 근데 나는 이미 내가 먹을 만큼 떠 왔다고. 그러면 나는 요 정도만 딱 그러니까 여러분 떠 밥을 뜬다거나 반찬을 떠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럽니다. 됐다 됐다. 요 정도면 뭐예요? 됐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너무 많이 떠 왔더라도 식사를 하다 보면 뭐예요? 꼭 누군가가 이제 그만 이제 됐다 이제 수저를 놔라. 그런데 많아요. 그게 영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절제시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어느 분 보니까 막 접시에 막 떡볶이를 이만큼 막 그래서 너무 식욕 좋다 그래. 아 이거 살 좀 쪄야 되겠다고. 그거는 살도 다 하나님 다 맡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찌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살이 쪄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 다 찌게 해.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지금 암하고 투병을 해야 되는데 암하고 투병을 하려면 뭐예요? 생명을 많이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꺼져 있는 T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 활짝 켜가지고 암 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이 절제를 안 하면 네, 너무 막 내 욕심껏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암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요즘은 뭐 물까지도 뭐 무슨 물이 좋다. 제발 좀 이제 그런 가자. 그런 물이 좋으면 제가 저기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팔지. 아시겠죠?
여기 물 아주 좋은 물입니다. 설악산 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저런 정수기 필요 없어요 여기는. 정말 물 좋습니다. 그런데 정수기가 없으면 참가자 불안해. 그래서 있는 거지. 저는 정수기 있으나 마나 뭐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괜히 돈만 들어요. 그래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 운동도 내 체력에 어떻게 맞도록. 그래서 운동도 점점 해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더 해도 되겠다. 이래서 맞춰 나가면서 절제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욕심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생명이 안 와가지고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공기입니다. 네, 공기, 공기를 air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콩에게는 기본 여건이 요것만 있으면 돼요. 물론 온도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가 찰 때는 아예 생명이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봄이 돼야 생명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콩은 무슨 프로그램 하면 돼요?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 안 해도 돼. 참 빠진 게 뭐예요? 운동 안 해도 돼. 뭐 콩 땅에 뿌리 박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 필요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휴식도 없어. 휴식. 그렇죠? 왜 휴식 필요 없어요? 운동 안 하니까 휴식 필요 없지. 예.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식물은 운동이나 휴식이 필요 없고 또 식물은 뭐도 필요 없어요. 신뢰, 트러스트도 필요 없어. 그죠? 농부가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알아서 맞춰주면 생명이 딱 오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식물이고, 동물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동물. 동물. 동물은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은 뭐예요? 필수적이다. 운동, 그러니까 이 동물이 운동을 안 하면 생명이 안 와.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이 TV를 이렇게 보면 National Geographic, 그 사자, 이런,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이 먹고 사는 생활하는 거를 깊이 찍어가지고 보면, 여러분, 사자들도요, 참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 예. 네, 살아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심심하면 나가서 잡아먹고 그게 아니야. 이제 얘들은 이렇게 사냥을 해도 다섯 번 만에 한 번밖에 성공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섯 번 실패가 가만 보니까 필요해. 이 사자들은 게을러 가지고요. 처먹고 배가 부르면 그거 졸고 자고 그거 하도 볼일 다 봐. 그러면 이제 배우고 보면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금방 한 마리 잡아버리면 운동 못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첫 번째 사냥, 두 번째 사냥, 세 번째, 네 번째 사냥까지는 아주 재빠른 놈들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그래서 이 남들이 빨라서 안 잡혀. 사슴도 안 잡혀먹고. 얼룩말도 안 죽어. 그래 이제 한 다섯 번째 가야 뭐예요? 이제 새끼 이런 거, 어리버리한 놈들.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도 괜찮을 놈들. 걸리게 해서. 그래서 또 먹고 또 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자들을 뭐예요? 운동시켜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보면 야, 저 새끼들도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근데 나는 일부러 그래요. 안 그러면 고지혈증에다가 동맥경화에다가 당뇨에 걸려서 죽어버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운동이 고지혈증 이런데 필요하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당뇨 강의할 때 나올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야, 쟤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러지만은 그렇게 살아야만 제 명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린이 하나님 보기에 아무래 운동을 안 해, 이 자식이.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자를 따라 붙인다고. 그럼 기린이 막 도망갈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뉴 스타트 시켜. 이 자연계 제가 가만 보니까. 네. 그래서 먹고 살게 일부러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이 필요해. 운동. 운동하면 운동은 exercise E죠. 자, 이제 new가 나왔어. 그렇죠? new. 그다음 운동하니까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그렇죠? 휴식. 그래서 동물은 무슨 프로그램 하면 돼요? new star 프로그램 하면 돼요. 예. 이 동물들이요, 이제 동물원에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동물원에 잡혀오면은 사냥도 할 필요 없어. 그렇죠? 왜? 동물원에서 고기 다 사가지고 갖다 먹여.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유전자 다 꺼집니다, 여러분. 무슨 유전자가 제일 먼저 꺼지냐고 하면, 이 생식계통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욕이 없어집니다. 동물원에서 잡혀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 동물원에서 이제 그 수컷 암사자 있는데 이쁜 암컷 사자를 갖다 한 방에 넣어줘. 그럼 수컷이 암컷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럼 암컷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성욕이 없어져요. 그 생식을 담당하는 유전자들 다 꺼져버려요. 왜? 그런 상황에서, 동물은 상황에서 새끼 낳아봐야 사자가 사자답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끼 낳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가끔 사자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그거 다 인공수정입니다. 시험관 얘기예요. 네. 절대로 암컷 수컷이 막 재밌게 그런 재밌는 일 안 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암컷 사자에서 난자를 빼내고 수컷에서 정자를 빼내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서 암컷 자궁 안에 넣어주면 거기 이제 인공임신이 돼가지고 새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암컷이 새끼를 낳죠? 저도 안 줘요. 저도 안 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턱 한번 땅바닥에 탁 떨어져. 그래서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저도 안 줍니다. 모성 본능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왜? 기본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야. 운동 못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물원 직원들이 가서 그 새끼를 꺼내가지고 우유 먹이고 이래서 인공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그 유전자가 잘 켜져서 작동을, 세포들이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운동은 어떻게 꼭꼭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의 운동을 꼭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을 하면서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어저께 비룡폭포에서 내려오면서 여기 공기가 박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박하겠다. 그래서, 자, 영양이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물은 적어도 하루에 2리터, 그렇죠? 2000cc. 예. 여러분, 조그만 그 병에 500cc 들어갑니다. 그게 4병은 마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햇빛, 절제, 맑은 공기. 공기는 어떻게 섭취해야 돼요? 심호흡. 심호흡하면서 스트레칭. 그래서 충분히 공기를 마시도록. 그리고 꼭 피곤한데도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고 휴식 필요하면 푹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자, 이건 이제 동물입니다. 동물. 그 인간은 이 그러니까 동물은 뉴 스타를 하면 돼. 근데 인간은 이제 여기 동물 수준에서 하나 더 필요해. 기본 여건이. 예? 신뢰입니다. 신뢰는 trust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 타임지에서 자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고? 예? 뭐요 여기? 초이스. 초이스가 뭐예요? 선택. 그래서 나는 뉴스타트를 하겠다. 왜? 뉴스타트를 딱 들어보니까 이것이 뭐요? 맞는 말이다, 진리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진리를 신뢰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뉴스타트를 하기로 뭐요? 선택한다. 그 선택이 있어야만 그렇죠? 이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 그래서 동물들은 지능 수준이 우리 인간 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명강의를 해줘도 동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는 뭐예요? 필요 없이 여건만 딱 갖춰주고 그 여건 안에 넣어놓으면 다 회복해. 그런데 인간은 이게 지능 수준이 동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 들어봐야 돼. 그렇죠? 들어보고 아 맞다 나는 뉴스타트를 하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선택이 확실할 때 그것이 이제 기본 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셨는데 어떤 분이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아따 구라 잘 친다 저기. 응? 응?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 와서 밥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에게는 그런 신뢰 그리고 신뢰로 말미암는 선택이 확실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생명이 오는 기본 여건이 구비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뉴 생명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다가 이런 여덟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을 탁 갖춰주면 그거에 여러분은 뭐 이것만 갖춰주면 생명이 알아서 다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 문제는 몇 끼니마다 맛있게 먹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휴식이 참 중요한데, 휴식. 예. 이거는, 이 잠을 잘 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가, 무슨, 이런 강의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그래서 휴식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생기가 맞구나. 그러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유전자가 생명을 듬뿍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2부 세미나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을 쭉 공부해보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이제 읽어서 배우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때 느끼는 뭐예요? 감동.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져서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왜 뉴 스타트를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현미밥이 뭐 암에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되 어떤 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이 영양소 균형이 막 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이 여기 이제 이 모세혈관이 있고 있는데 예,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적혈구가, 이 빨간색 적혈구가 어떻게 돼버려? 피가 끈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다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모세혈관에 접혀있는 세포에 산소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세포가 활성산소나 공기 중에 오염물질로 말미암는 발암물질을 흡수하게 되면
세포가 산소도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는 발암물질도 오는구나 해가지고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들이 야 이제 산소가 많이 오는구나.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놓고 점심 때 뭐예요? 삼겹살 먹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칭 한 것도 말짱 헛일이야. 그러니까 세포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 나쁜 공기 오염 물질 속에 있는 그 발암 물질 이런 게 들어오면 아주 쉽게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공기 좋은 이 설악산에서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에 뭐예요? 기름기가 없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잡수시면 항상 세포들이 뭐예요?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게 되면 암세포들이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서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그 망가진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그 유전자 회복물질, 그 소방관 아저씨, 그렇죠? 수리공 아저씨,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주면 그래서 암세포 속에 망가졌던, 삐뚤어졌던 유전자를 다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 여기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가 뉴스타트에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맨날 뉴스타트 하면서도 나는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뭐 특별한 이온수를 먹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다. 뭐 이렇게 그렇게 자꾸 그런 거 걱정하면 내가 이 생명에 대한 신뢰를 내가 하지를 뭐요? 않는다 말이야. 생명이 있으면 돼. 생명이 오고 여러분이 이런 그 깨끗한 환경, 맑은 물, 건강한 음식 이렇게만 있으면 충분하다니까. 괜히 돈 들여가지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는 우리가 과식을 피해야 되는 거고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 그 균형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자, 첫째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 여러분 배웠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율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다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준대. 에너지. 그 사실 이 탄수화물 필요량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도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에너지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고 겨울에는 보일러 많이 떼야 되니까 예, 그거 다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 단백질은 건물로 치면 뭐 벽돌 이런 건축 자재예요. 그럼 한번 집 지어 놓으면 건축 자재 그렇게 더 많이 필요 없어. 가끔 여기 가서 뭐 고치 수리한다 그러면 건축 자재 조금 사다가 또 수리하고. 그래서 단백질은 그런 건축 자재 역할을 하고 지방은 단열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별로 필요 없어.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 유지하는데도 이 탄수화물, 에너지를 공급한 탄수화물이 70%는 탄수화물이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면 좋게요. 지방도 15%면 그래서 이렇게 총 합계 100%. 근데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우 집에 가서, 등심, 등심이 제일 맛있는 건가요? 예? 우린 고기에 별로,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안심. 예? 꽃등심. 뭐 많더라고요. 뭐 치마살이란 것도 있고. 또 뭐가 제일 비싸더라? 안창. 안창 막 고깃값이 막 이 갈비 이런 거보다 한 또 꼭 두 배인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고기만 구워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로 배를 채웠으니까 밥은 뭐예요? 조금만 먹으면 돼. 예. 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이 20%밖에 안 돼. 단백질 40%. 지방 뭐요? 40%.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집니다. 이렇게 영양소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세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거기에다가 산소 공급이, 기름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모세혈관 또 맥히죠. 예. 네. 이러니까 이 세포들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양소의 이런 균형.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잡수시고 계신 이 식당의 균형이 바로 이겁니다. 예. 예.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하냐? 예. 맨날 풀밖에 안 주는데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하냐? 걱정은 가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쌀밥, 현미 쌀밥에는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몇 프로가 단백질이게? 8% 내지 9%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빵, 밀가루를 먹는다. 여러분, 밀가루 음식은 자꾸 해롭다, 자꾸 이렇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밀에는 단백질이 약 한 14% 됩니다. 그러니까 15% 거의, 그렇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다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이런 것에는 단백질이 거의 한 20% 되고, 콩, 25% 내지 뭐예요? 30%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두부 이렇게 되면 거의 뭐예요? 예, 35%, 40%야. 그러니까 두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럼 단백질 과잉이 돼. 그래서 여기서 다 해드리는 요 식단이 가장 여기에 딱 맞는 탄수화물 70%, 예, 단백질 15%, 지방.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세포들이 이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착 맞으니까 세포들이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 센터 오시면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뭐요? 편안해. 그러니까 세포들이 편안해져요. 자, 산소 충분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분 부족이라도 세포들이 스트레스 받거든. 그죠? 물도 충분히 들어오죠.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딱 맞죠. 공기 좋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어떻게, 아이고, 이제 좀 산만하다. 그래서 갑자기 편안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편안할 때 세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유전자들이 가장 복구를, 회복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뭘 먹어서 뭘 해서 무슨 치료를 받아서 낫는다는 생각은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때까지 병원에서 다 해본 거고, 그게 해보다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악화됐잖아요, 악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마음 푹 놓고 맡기고, 뭐 하면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걱정을 하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걱정 안 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강의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생명이 있고, 기본 여건만 딱 구비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걱정만 안 한다면, 내가 의심만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건강식 잘하고 운동 잘하시고 스트레칭 잘하시고 물 잘 마시고 산책하면서 날씨 정말 좋다. 네? 이런 그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또 즐기시고, 그런 동안에 병 유전자 회복해서 병 낫는 거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사자도 돌보시고, 심지어 병아리 까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예. 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리고 그 기본 여건, 뉴 스타트로, 여러분이 생명과 뉴 스타트로, 그 기본 여건으로 확실하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